어둠의 구글이라는 사물 인터넷 검색 사이트입니다. 한국에 있는 IP 카메라로 검색되는 것만 9만 개가 넘습니다. 대학 강의실 수업 장면도 있고 강의 현장인 것 같고 저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을 보려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지만 상당수가 관리자를 뜻하는 어드민이나 12345 등으로 설정돼 있어 접속이 쉽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해 싸게 살 수 있는 중국산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 절차가 허술해 해커들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증 제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폐쇄적인 곳이고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원하면 해당 영상들을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유출된 사생활 영상들은 다크웹은 물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집, 병원, 수영장에서의 우리의 내밀한 일상을 누군가 엿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정식 수입하는 제품은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했습니다. 쇼핑몰, 수영장 같은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았다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엔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를 중국 등에서 직구하는 걸 차단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유출 추이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한 여성이 낮 시간 소파에 앉아 음식을 먹고 남성이 커튼을 묶거나 창문을 여닫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외국 웹사이트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으로 해킹을 통해 월패드에 장착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로 추정됐습니다. SBS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1년 만에 30대 남성 이모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세대는 전국에 40만 가구가 넘고 경찰이 확보한 영상만 200여 개, 사진은 40만 장이 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과거 한 언론에서 월패드 해킹 문제점을 설명하는 보안 전문가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월패드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구 내에 있는 월패드 내에 어떤 설정 기능에 가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경찰은 이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에 대해선 성범죄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소름 돋는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홈 CCTV, 홈캠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B 씨가 많게는 하루 30여 차례나 홈캠 해킹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헤어졌는데도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뉘앙스의 그 카톡 같은 거. 그게 정신을 지켜보고 있는 거냐. 보고 있으면 나와라. 나는 그 사람이 땅 어디다 설치라는 줄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B 씨가 수시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까지 훔쳤다며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에게 스토킹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 건지 생각을 하면 진짜 끔찍하죠. 이러다가 나랑 얘랑 기사대도 모르게 죽으면. 경찰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 전 연인이 홈 CCTV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었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이번 건처럼 홈캠 해킹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B 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면서 절도 혐의까지 수사하게 된 가운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복합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